예전에 DJ가 되려고 회사를 그만둔 적이 있다. 네. 뭐 이 얘기를 인터뷰에서 읽은 적이 네네. 있는데. 그러면 일단 DJ를 언제 처음 접하신 거예요? 제가 접한 거는 그러니까 정말 DJ를 처음 본 거는 2008년도에 이태원에 그 지금 없어졌는데 펑션이라는 메뉴가 있었어요. 네. 마카로니 마켓이라는 가게 위에 거기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거기 어딘지 알 것 같아요. 네. DJ 곤님이랑 네. 함께 계셨었어요. 아, 그때 제가 이제 서빙을 했었는데 그때 처음 이제 그런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DJ를 본 거죠. 네. 그때 처음 봤고 회사 다니면서 2012년도쯤에 이제 학원 DJ 학원이 있더라고요. DJ가 생각이 나가지고 좀 배워봐야겠다 쳐보니까 DJ 학원이 있어서 이제 학원을 다니다가 이제 약간 뭐 어떤 DJ로서 무대에 서겠다라는 것보다 뭐 저 같은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하필 아, 그때 네. 뭐 아. 이렇게 뭐 데이비드 게타를 시작해서 막 EDM 네. 그 시기 때 제가 그때 수강을 등록을 하고 나오는데 또 이어서 막 직장인데 상담을 받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조금 뭐 생각보다 답이 많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약간 좀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얼마나 결심이 굳으셨길래 네네. 회사까지 그만두셨어요? 그러니까 뭐 되게 흑역사인데요. 개인적으로는 흑역사인데 뭐 회사를 이제 뭐 DJ가 되려고 회사를 관둔 건 아닌데 네. 이제 계속 DJ 쪽으로 뭐 DJ도 배우고 뭐 관련된 뭐 학원에서 일을 했었었으니까 그쪽 일도 배우고 막 또 이제 행사 같은 것도 막 이렇게 관여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 이게 너무 그쪽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서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좀 이제 배워봐야겠다 생각으로 회사를 관두고 이제 쪽으로 이제 한번 올인을 해봤죠. 네. 혹시 네. 후회하셨나요? 뿌듯했나요? 아니, 흑역사라는 거. 네, 흑역사이긴 내가 네. 봤을 때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퇴사를 한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본인의 스스로 의지가 아니라 네. 그냥 야, 너 너무 그렇게 빨빨거리고 싸도다니까 이제 나 그만하고 그거 해, 그건 해, 뭐 이렇게 된 것 같은 그런 당시에는 팬인가요? 약간 지금 네. 같은 노하우가 없어서 지금은 약간 이렇게 그런 컨트롤이 되는데 당시는 뭐 그냥 밤에 그냥 놀고 회사 가서 막 자고 이래놓으니까 그러니까 지켰죠. 많이 지킨 것도 있고 네. 흑역사네요 생각할수록 네. 그러면 왜 다시 회사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정말 금전적으로 거의 진짜 있는 돈은 다 써봤거든요. 이벤트 같은 거 그게 좀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이벤트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사이즈를 키워보려고 할 때 그런 그 뭐 세월호 같은 일들이 많이 터져가지고 그게 뭐 소위 말하는 섭외를 해놓고 막 뭐 이렇게 계약금이랑 뭘 다 해놨는데 뭐 미뤄져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막 돈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아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멈추고 이제 휴지기를 가지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일단은 그래도 내가 계속 한 거는 직장인이니까 직장을 돌아가서 다시 해봐야겠다 생각해서 거의 한 반년은 DJing 쪽으로는 거의 안 했었고 그냥 회사 가서 다시 그냥 빚값 받죠 계속. 네. 네. 쉽게 말하면. 네. 그러면 퇴근 후 DJing이라는 그 커뮤니티를 만든 네. 계기는 어떻게 돼요? 그게 뭐 그룹을 뭐 만들어야겠다 뭐 사명감을 젖어서 한 건 아닌데 근데 이제 한계가 있더라고. 제가 뭐 SNS, 페이스북 뭐 개인 계정이라든지 뭐 블로그라든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뭐 전 이거를 할 겁니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네. 뭐 전혀 파급력이 적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그룹 페이스북 그룹이란 게 있더라고요. 그걸 만들어서 계속 이제 주변 지인들을 전혀 DJ랑 관심 상관없는 사람들부터 네. 불러가지고 이제 그러고 한 100명, 200명 모이니까 조금 그때부터 이제 뭐 기획이나 이벤트가 되더라고요. 네. 네. 강길 씨에 대해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한민 씨 부분을 제가 진행해 버렸어요. 네네. 네. 하세요. 네. 네. 저희가 또 제가 방송 작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야심차게 준비한. 네, 야심차게 준비한 OX 그 OX 그 퀴즈 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네. 어떤 코너냐면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 네네. 그러면 O 혹은 X로 답해 주시고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유해야 됩니까? 네. 그것까지 부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럼 OX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OX 그러니까, 아 네. 긍정이냐 부정이냐 얘기해 놓고 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게 뭐 가족을 약간 스피드 퀴즈도 아니고 네. 말하다 바뀌겠네요 이렇게 말하다가 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네. 한민 씨가 첫 번째 질문 아 네 네.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기획자가 되고 싶다. 직장을 관두고 지금은 X입니다. 지금은 X예요. 네. 네. 이유가 있다면? 빚이 아직 남았긴 한데. 그 이유도 있긴 한데요. 그 이유도 뭐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유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획 뭐 이렇게 작게 이벤트를 벌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뭐 기획자 뭐 어떤 자꾸 새로운 걸 만들고 뭐 사이즈가 커진다 어쩐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월드패를 기획하시는 분들이나 좀 큰 거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정말 뭐 제가 하는 건 기획이라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모임 뭐 이 정도 수준인 것 같고 말 그대로 뭐 큰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이걸 멈추고 이걸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운신의 폭이 좀 좁지 않나. 네. 네. 그럼 반대로 네. 직장을 그만둘 수 없기 때문에 한계도 네. 있지 않나요? 한계도 있죠. 네. 왜냐면은 이제 그게 요즘에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느끼는 건 영업직이라서 뭐 그나마 조금 여유 시간이 있기는 네. 한데 또 바쁠 때는 또 얄짤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조금 이게 이 시간대 여기 조금 집중을 하면 조금 더 디테일을 챙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은 디테일을 챙길 시간 없는 것 같아요. 저 궁금한 거 그거 무슨 영업직을 하세요? 지금은 이제 기술 영업인데요. 이제 공장에 뭐 자동화 기계 같은 거 팔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되게 나쁜 사람이네요. 왜요? 자동화가 되면 그게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책이 안 팔리면 당장 공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적이네요. 여러 가지로 적이네요. 네. 네. 다음 질문은 그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클럽 씬은 직장인 DJ가 프로가 되기엔 벽이 너무 높다. 높다. 네. 오, 네. 진짜요? 왜요? 네. 어디서 많이 느끼세요? 이제 현직 DJ도 옆에 계시지만 그러니까 저는 정말 단언컨대 아마추어 시장이랑 프로 시장이랑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계속 무대 경험을 만들어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마추어 중에 뭐 어떤 뭐 예를 들면 사회인 야구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희의 역할은 사회단 야구단에 매주 모여서 이렇게 야구하는 거고 그중에 정말 뭐 뛰어난 선수가 있으면 신고 선수로 그러잖아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지 막 여기서 뭔가 키워가지고 뭐 프로 데뷔하는 건 너무 간극이 큰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물론 뭐 직장인 DJ 중에서도 프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경력 뭐 한 최소한 7년, 10년 되신 분들은 뭐 어느 정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단기간에 따라잡는 격차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지금 퇴근 후 DJing의 멤버들을 보면 네. 직장인 DJ가 아닌 그냥 아마추어 DJ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네네. 혹시 이름을 바꾸고 좀 더 넓혀볼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뭐 아무래도 이제 퇴근 후 DJing이라는 것 자체가 네. 딱 한정짓잖아요. 퇴근이라는 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직장을 다니는 사람 물론 그 아닌 사람도 많지만 근데 직장인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퇴근을 안 하는? 네, 네, 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퇴근 후 DJ인데 네. 퇴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출근 후 출근 DJ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좀 작지 않나 뭔가 이렇게 더 그러니까 이게 커뮤니티가 뭐 500명 있을 때랑 1000명 있을 때랑 뭐 지금이랑 좀 할 수 있는 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정도는 뭐 잘 나가는 그룹들 보면 뭐 만 명씩 있는 그룹들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테크노 디제잉으로 좀 더 모여야 되지 않나. 네. 제이유 베뉴와 네. 갈등이 생긴 적이 있다? 갈등 생긴 적 있죠. 갈등 생긴 적 있죠. 인정하네요. 이건 정말 네. 여기서 다 까고 네. 에피소드 여기서 다 까고 그냥 정리해요 그냥 뭔가 이렇게 네. 갈등 뭐 이렇게 갈등이 항상 싸우는 게 아니라 네.